2016년 11월 20일은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섬기는 주간입니다.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데요.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에 더욱더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창립 33주년을 맞이해서 행복 쌀 나눔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. 이곳에 모아진 쌀은 부평구, 서구, 중구, 남구, 남동구와 연수구까지 전달이 되고요. 손길노인 돌봄과 성산주간보호센터, 또 청소년효재단, 성촌의 집까지 전달이 되겠습니다. 인천 순복음교회에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예수님을 마음을 담아서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당회장 목사님과 그리고 최용호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합하여 사랑의 쌀 나눔을 준비하였습니다. 네, 인천 순복음교회 2016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쌀 나눔 행사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. 지금까지 인천순복음교회 김성수 장로였습니다. 인천순복음교회는 hyo7.com 또는 032-421-0095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상담과 또 예수 교회로 인도하는 또 교회로 환영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